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근길 나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월요병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다시 엄청나게 무덥다고 합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또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지난 주말엔 사실은 좀 시원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덥긴 했습니다만 습하진 않았었죠. 오늘 다시 습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천국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불출마?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 최경환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보도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실의 한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최경환 의원의 출마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대비와 관계에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견은 좀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 우리 경제 상황과도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경환 의원의 출마 여부는 개인적 결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옹호하고 보호하지 않겠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면 말이 조금씩 변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적극 부인하다가 그 후에는 일단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로 보였고요. 지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는 태도로 보이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국민의당이 예측할 것보다 훨씬 검찰 수사가 속도도 빠르고 나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말의 변화만큼 국민의당 입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생각입니다. 박 대통령은 별로 내세울 게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 개헌을 이루어지면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개헌도 분명 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의 범위와 방향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것에 따라서 얼마나 정치권이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적 결단으로 보여야만 사실 모든 것들이 치적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역사의 평가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KDB 산업은행 등이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에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서 한진해운 측이 이거를 전달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가 한진그룹이 80% 이상 유동성을 마련해 온다는 전제 하에 예. 나머지 부족 금액을 지원할 검토할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해운이 내년까지 총 1조 2천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현대상선과 같은 수준의 용선료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진이 부족한 자금의 80% 선, 그러니까 9,600억 원을 마련해 오면 나머지 20% 2,400억 원 가량 필요한 유동성이 채권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게 마지노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진해운 생사 불투명해진 가운데 대한항공 등 모회사 재무 상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채권단이 이 정도도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한진그룹 유동성 지원 실패할 경우 법정 관리로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진그룹은 신세계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분 전량 1,659억 원에 팔아서 일부러 한진해운 해외 항로 영업권 사들인 데 썼고요. 칭다오나 다렌, 상하이 등 중국 물류법인 지분을 매각해서 210억 원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현재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유동성 지원 한계가 기껏 3 내지 4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 4, 5천억 원의 돈줄을 어디서 찾느냐. 현재 한진해운은 해외 펀드 등 외부 투자자를 통한 자금 조달, 한진해운 추가 자산 매각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 지금 위자료를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네. 이거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예, 부정적이죠. 그 기존에 고수하던 보상이란 단어 대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때 쓰는 이 배상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배상안이 여전히 다양한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어제 아타올라 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뱅키즈 대표가 예.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사과하고 배상 설명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기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1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요. 그 옥시는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는 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에 1억 원으로 정한 것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또는 100% 상해 피해자의 경우 1억 5천만 원 그리고 다른 1, 2등급 피해자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했다. 예전에 밝혔는데 이걸 유가족들 거부를 했죠. 또 지금 의견이 많았던 영유아, 어린이 사망과 중상, 임신 기간에 가습기 살균제 써서 피해를 본 여성,
또는 폐이식 수술을 피해본 사례, 다양한 사례이기 때문에 금액을 선정하기 어려운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또 영유아 어린이 사망에 대한 일괄적으로 10억 원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예, 그리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하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 두 사람 사이 세 번째 표 대결을 벌였는데 신동빈 회장이 또 이겼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8월 그리고 올해 3월에 이은 세 번째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승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란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동빈 회장의 그룹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이 확인됐기 때문이죠. 그 25일 오전 9시 일본 도쿄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과 스쿠르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 해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겸 회장 복귀, 그리고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본인의 이사 선임안도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죠.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이변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신동주 부회장의 계획이 완전히 제동이 걸렸고요. 결국은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등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신 회장을 지지한 종업원 지지회 등 자기 편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은 차잔 속 태풍에 그쳤다. 근데 지금 롯데그룹 안팎에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로 위기가 오히려 신동빈 회장의 우호 지분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일단 내부 경쟁에서 신 회장 한숨 돌렸지만 검찰 수사 아무래도 부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 회장은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롯데 호텔 롯데 상장도 연내 재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요. 스포츠 소식 지금 알아볼 것들이 많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활약상이 대단한데, 자, 추신수 선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추신수 선수 지금 메이저리그 텍사스에서 뛰고 있죠. 오늘 새벽 경기에서 아주 타격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예. 오늘 새벽에 보스턴과의 경기였거든요. 예. 이 4타수 3안타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예, 최근 4경기에서 연속 안타, 시즌 첫 번째 한 경기 3안타를 터뜨렸거든요. 예. 이 7회에는 이 좌익수 킬을 넘기는 큼지막한 2루타를 터뜨리게 됐고요. 이 경기에서 텍사스가 6-2로 승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애틀과 세인트루스의 경기가 현재 9회 경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가 6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2회 말 2루타에 이어서 이 3회 말에도 안타를 기록했고요. 네. 현재 9회 경기가 진행 중인데 시애틀이 6-1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해요. 예. 지난 주말에 프로야구에 사흘골이 등장했는데 한화 카스티오 선수 그리고 넥센의 맥그리거 선수죠. 그죠? 예, 근데 그렇죠. 카스티오 선수는 진짜 구속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죠? 예. 이 한화가 이 새로 이 카스티오 선수를 영입했고요. 지난 예. 토요일 롯데전에서 첫 선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160km 직구를 던진다는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160km. 이야, 시속 예. 160km. 엄청나네요. 롯데전에서 7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했거든요. 예. 이 평균 구속이 154.8km였었는데 예. 이 평균 구속 150km 되는 이 좀처럼 보기 힘든 강속구 투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최고 구속이 159km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 볼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직구 위주로 이 공을 던졌고요. 이 카스티오 선수가 등판한 토요일 경기에서 한화가 8-1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12-4로 패했습니다. 그 넥센의 맥그리거 선수는 어떻습니까?
어제 LG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이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거든요. 예. 2회에 2점을 내주긴 했지만 공격적인 피칭으로 LG 타자를 압제했고요. 최고 구속은 153km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LG의 선발이 류제국 선수였거든요. 예. LG가 2-1로 승리했는데 류제국, 맥그리거 이 두 투수가 모두 이 빠른 템포로 공을 던지다 보니까 이 경기가 2시간 27분 만에 끝났습니다. 올해 이 프로야구 경기 시간이 3시간 18분이거든요. 예. 조금 길어지면 4시간도 걸리는데 두 투수가 워낙 빠르게 공을 던지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빨리 끝났고요. 다른 경기에서는 기아가 NC를 15-4로 크게 이기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예. SK는 9회 승부를 뒤집어서 이 두산의 6-5 역전승 거뒀고요. 이 9위까지 추락했던 삼성이 이 KT를 꺾고서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선 8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로 2016요. 여기서 예. 웰즈의 돌풍이 상당히 거센데 상당히 맨 처음엔 그 약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8강까지 올랐어요. 예? 예, 그랬습니다. 네. 이 웨일스가 이 북아일랜드를 1-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거든요. 예. 근데 웨일스가 영연방 4개 나라 중에서 이 유럽과 또 유럽 축구의 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본선에도 이번에 처음 출전한 건데 첫 출전에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영국이 EU 탈퇴, 이 브렉시트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예. 그리고 EU 잔류를 추진하는 스코틀랜드의 독립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 웨일스가 잉글랜드 제치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고요. 아. 이어서 8강까지 진출한 겁니다. 예. 이 유로 2016에서 이 축구 돌풍이 웨일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이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과 벨기에도 8강에 합류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영국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도 지금 들썩들썩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유럽 선수들이요. 이 브렉시트 했는데 예. 우리가 여기 계속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이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정 운영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프로 축구 K리그에서는 전북 현대가 16경기 무패 기록을 세웠네요. 예? 전북 현대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경기에서 이 광주 FC하고 1-1 무승부에 그쳤거든요. 네. 그런데 대단한 무승부입니다. 어제 이 8승 8무, 그러니까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했고요. K리그 정규리그에서 연속 무패 행진 신기록입니다. 전북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다른 경기에서는 울산 현대가 성남 FC를 1-0으로 이겼고 이 상주 상무도 수원 FC 3-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죠? 예, 아마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자원봉사를 염두에 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조직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네. 대회 안내, 경기 미디어 같은 이 총 7개 분야에서 2만 2천 명 모집하고요. 18상 이상이면은 내 외국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해외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스펙터클한 장면보다도 이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 가슴에 느껴질 때 가장 이 기억에 남거든요. 네. 이 자원봉사자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 한번 신청해 볼까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현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탤런트 오영실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저도 지난주에 가족끼리 야외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연 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몇십 명의 환경미화원분들이 힘들게 몇 시간을 청소해야 다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다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릴 곳이 없을 땐 다시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음식물을 밀폐용기에 담아가서 다 먹은 후에 빈 용기를 다시 싸들고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깨끗하게 하는 법, 조금은 불편해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환경 에티켓은 더 가까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저 멀리, 환경을 보호하며 공영 관람하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장갑도 지맥스 신선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 파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산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예, 지금 8시 32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은 월요일 도로 위로 차가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오늘 서부간선도로만큼은 정체가 심하지 않았는데요. 풀리기도 빨리 풀렸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나가는 게 성산대교에서 신정교까지는 속도가 떨어지지만 이후부터는 속도를 잘 낼 수 있겠습니다. 서남지역 여의도 들어가는 국회대로가 신월라들목에서 목동교까지 밀리다 보니 같이 가는 곰달래길도 화곡사거리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더디고요. 반대쪽으로는 가양 대교 다리 건너는데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조금 더 가양역 쪽으로 화곡로 지나는데도 정체됩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시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발 이종근입니다. 나 안 할래.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만할래. 두 분 정치전략 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아침 서양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지지? 이거 참. 예, 좋습니다. 어쨌든 두 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 많아요. 지금 이게 사실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도 참 그런데 정치 환경도 만만치가 않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리베이트 의혹에서 가족 채용 논란까지 지금 두 야당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있습니다. 두 야의 걸림돌 드나입니다. 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진행 상황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네, 예, 지금 이종국 국장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저 그 이 김수민 의원의 부친이 자신의 딸을 이렇게 표현했죠. 백설공주다. 그러면 네. 백설공주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백설공주라 하면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지금 계속 모른다는 그 방해시켜서 했다 오해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백설공주한테 독이 된 사과를 누가 줬을까요? 마귀 할머니죠. 과연 마귀 마녀가 누굴까요? 자, 지금 왕주현 사무총장은 마녀가 시킨 사냥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독이 든 사과를 전달한 마녀일까요? 아니면 진짜 박선숙 사무총장이 독이 든 사과를 제작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 검찰 소환 내지는 검찰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주현 사무총장이 사냥꾼이냐 마녀냐의 갈림길에 이제 딱 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예. 자 리베이트 의혹은 리베이트 의혹인데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 7번 비례대표를 그 이 지금 관계돼 있는 회사인 대표한테 준 이유가 뭐냐. 지금 그렇게 얽혀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의원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건 비례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사랑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건 비례대표를 준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랑이 부적절했는가 적절했는가 이것도 사실은 예. 따져봐야 됩니다. 예, 서영수 장관. 네, 저는 김수민 리베이트가 그 국민의당의 리베이트로 확대되고 이제는 조만간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문제까지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데요.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원이 검찰 그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이고요. 창당 선언문에 부패에 대한 단호한 정당이 되겠다라고 클린 정당, 즉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의당 창당에 대한 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왜? 원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당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기성 정당과 다른 좀 차별화된 클린 정당으로서 가져야 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이제는 제가 보면 김수민 의원 개인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 여부를 넘어서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이것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할 경우 예. 그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과 신뢰라고 하는 그 이미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당을 넘어서 한국의 대선의 야당이 유력한 주자로서 한 사람이 치명적 내상을 입게 되는 우리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지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이 국민 눈높이보다도 가혹하게 결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 지금 서양호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당의 이 언급이 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계속. 네, 맨 처음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조사해봤는데 아유 전혀 그런 거 없더라. 조금 있다가 일단 사과는 하겠다. 어? 그런데 검찰 수사 그 똑똑해야 된다. 근데 요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은 잘못했고 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바뀌어요? 박정원 대표가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먼저 바뀌었죠. 네. 먼저 이야기를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역할분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끝까지 네. 그저께까지도 그러니까 그 2일 전까지도 네. 아니 김수민 의원의 그 변호사가 낸 의견서하고 김수민 의원의 진술하고는 다르대. 내가 직접 통화해봤어. 이러면 변호사법 위반이죠.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가 그 의뢰인의 허락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의견서를 낸다면 그렇죠. 그게 그 변호사법 위반이죠. 네. 그런데 그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게 하신 분이 어저께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검찰 조사에 대해서 그렇죠. 뭐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온당한 지휘과를 막론하고 대응을 하겠다. 검찰과 관련한 가장 유력한 정보를 언제나 말씀하셨던 분이 박정원 대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우리나라의 네. 그런 그 공안 기관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또 이렇게 그 야권이지만 네. 갖고 계셨던 분인데 그런 라인을 검찰 소환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굉장히 전 유의미하다고 봐요. 네. 뭐냐면 검찰의 흐름 그리고 검찰이 뭐를 네. 지금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 파악을 확실히 하셨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분명히 네. 이번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생각보다 훨씬 확실한 뭔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서양훈 소장님은요. 네, 그 지금 현재 일각에서 그 아침에 조간 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김수민 게이트 문제, 리베이트 문제를 호남계와 안철수계, 즉 친안철수계에 대해 비안철수계 간의 개파싸움으로 그렇죠. 즉 안철수 의원계를 좀 약화시키고 당권을 좀 장악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좀 활용하는 즉 친박 비박의 새누리당 여당 내 갈등처럼 예. 국민의당 내에서도 친안계와 비안계의 갈등으로 만약에 이게 외화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참담한 최악의 사태로 가는 걸 거고요. 따라서 저는 그 문제 이런 당내 갈등에 대한 문제로 나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모종의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의혹은 검찰이 밝혀야 되겠지만 그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지가 신뢰에 대한 문제들은 좀 먼저 선도적으로 좀 용단하고 정치적 결단을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필요한 건 아닌가. 이미 저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전에 했었어야 돼요. 네. 이 검찰 수사에서 검찰이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 구속을 하고 그다음에 소환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세 사람 다 했으니까 이제 조각 퍼즐이 맞춰졌잖아요. 그 발표해버리면 그 지금은 이미 늦은 거죠. 왜? 아니 갈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호남계에서는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나서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의 지금 좀 치명적인 이 데미지가 계속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당의 존립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호남계는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건 갈등이 아니라.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데는 아닙니까? 너무 늦었습니까? 제가 보기에요. 뭐 예. 그건 모르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사실 오늘 박선수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니까 나올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또 보고요. 그때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살벌하잖아요. 이제 좀 뜨거운 사랑 얘기를 해야죠. 가족 사랑. 아. 가족. 예. 예.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가슴이 시리더라고. 이렇게 참 오빠는 회계 책임자, 동생은 5급 비서관, 딸은 인턴. 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 제가 먼저 소장님. 예. 사실은 뭐 서영교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랍고 충격적이었죠. 왜요? 서영교 의원이 486 운동권 출신으로 을지로 위원회라고 을을 지키기 위한 근데 위원 활동을 근데 솔직히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 네. 무리를 일으키셨던 분이 이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뭐 과한 의혹이 또 무리를 낳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을지로 위원회 활동하면서 비리 갑질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서슬퍼한 모습 보이고 재벌 대기업들 불러다 혼쭐을 낸 모습들이 역력한데 그런 분이 자기에 대한 잣대만큼은 그렇게 관대하게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큰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영교 의원 문제도 서영교 의원의 개인적인 가족사랑 가족 채용 문제를 넘어서서 예. 제가 보기엔 이제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선 때도 이 문제를 알았었는데 공천 과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지금도 어느 누구 하나 지도부 원내대표건 당대표건 간에 아무도 사과하고 있지 않은 이 그 작금의 현실들이 오히려 너무나 여소야대라고 하는 마치 대통령 선거 다 이긴 거 아니냐고 하는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에 그 일탈을 일가를 하는 그런 그 상징적 사건 아닌가. 전 그렇게 당의 문제로 맞아요. 전체의 문제로 비하되고 있다. 그 예, 예. 중요. 그러니까 총 공천 때 알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예, 지금 예. 뭐가 문제냐면 지난 공천 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은 자꾸 그 이 공천 뭐죠 그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하겠어. 시스템 공천 아니야. 그 김종인 대표의 말에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따랐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엔 지지율이 올랐고. 그런데 그 정무적 판단으로의 공천이 얼만큼 문제가 있는가가 하나씩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한 제일 첫 번째가 이번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당시에 보니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지금 이 종합 선물 세트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 기억은 예.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공천이 제일 나중에 그 확정이 됐던 걸로 굉장히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나중에. 그게 네. 경선도 아닌데 네. 경선 지역이 제일 늦게 하고 무경선 지역은 네. 바로 네. 하지 않습니까? 제일 늦게 하는데 사실은 1차 투표도 하고 2차 투표도 하고 다 반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위원들이 반대 의견으로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는데 누구냐? 비대위. 누구냐? 비대위 대표. 마지막 정무적 판단이라는 딱 그걸로 서영교 의원 공천
했다. 이게 지금 결론이 나온다면 바로 지금 당이 공천 과정에서조차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김종인 대표한테 있다. 무엇이냐?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정무적 판단으로 했다. 이건 근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있는 그런 공천의 문제까지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말이에요.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그 모임, 거기에서 서영교 의원은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쨌든 정치 자금이 후원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보좌관한테 그, 이, 보좌관이 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다.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말이에요. 이 당무감사원이 지금 감사에 착수하겠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레파토리 아닙니까? 김수민 의혹 사건이 있으셨을 때, 이상돈 그 최고위원이 맡았는데,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성원을 받아서 비례대표 됐던 최측근인데, 그분한테 맡기고, 이거 똑같이, 민주당 내 문제에 대해서 당무감사원과 윤리심판은 손은 안으로 본다고, 또 이것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경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뭐, 결론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일단 그 자체에 대한 그 당무감사하고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낱낱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뿐만 당 차원에 뿐만 아니라 지금 백혜련 의원이 오죽 답답하면 갑질금지법 의원들의 이런 보좌관 월급에 대한 편취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뭐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입법 전례가 있습니다. 가족 채용에 대한 가족 거 채용 독일은 금지다고 네, 하죠. 네. 독일은 채용은 하되 월급은 주면 안 되고요. 아, 예. 미국 일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선진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고향한테 생선 맡길 게 아니라 차제 법률적 제도적 장비를 통해서 다시는 그 보좌진들 친인척 쓴다든가 보좌관이 아니 사장 좋아하는 종업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 좋아하는 보좌관이 어디 있어? 그건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금지급까지 여겨는 미사여구고 뭘 좋아서 그 일해주는데 쇠가 빠지는데 또 후원까지 내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좌관은요 사실 그 입법에 저 도와주라고 그걸로 기여하라고 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도와주라고 그래서 갑자기 예. 이분이 물론 이분이 너무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자발적 아닙니까? 이 자발적으로 이게 또 돈을 내셨다니까. 그래서 이제 당이나 개인이 의원들이 못하면 제가 보기엔 법률적인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라도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 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천 과정에서 제가 알기에는 그 보좌관들의 월급을 착취한 의원이 현역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의원들이 있거든요. 의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모 의원. 그런데 똑같은 일을 서 의원은 공천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천 과정조차 또 공천 과정과 그다음에 결정 과정 이것 낱낱이 또 밝혀야 되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상당히 제가 볼 땐 이번 공천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되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거는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물론 이제 물의가 돼서 좀 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더 밝혀야 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아웃됐어요. 총선 때. 근데 참 그게 사람 팔자인지 원. 자 다음 얘기는 뭐냐면 새누리당 얘기 입니다. 권선동 빠진 여 비대위 앞으로 지켜볼 대목은 이건데요. 권선동 의원이 사무총장 드디어 버티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근데 그거 진짜 의외예요. 제가 볼 때는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희옥 저 비대위원장이 힘이 막 불끈불끈 생기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 일단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죠. 오늘 예. 이제 비대위에서 예. 9시 열리는 비대위에서 추인을 받을 것 같은데 박명재 사무총장 야 무색무취하죠. 무색무취하고 그다음에 관료 출신이고 그래서 TK이긴 하지만 김무성 대표하고도 또 최경환 의원하고도 학연 지연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또 지금 비대위 대표인 김혁 대표하고도 뭐 그렇게 크게 이 배치될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지금 1개월 며칠밖에 안 남은 사무총장한테 왜 지금 초점이 가 있느냐. 바로 전대룰 때문이죠. 당권대회가 이제 8월 초에 열리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협위원장 자리.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이쪽 지역위원장이죠. 지역위원장들이 그건 옛날처럼 그냥 지구당 위원장. 아, 그러면 그렇죠. 쉽지 그걸 말해요. 계속 저도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글쎄 말해요.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네. 어쨌든 아유, 이 진짜. 지역위원장 자리가 다 전부 다 한 표씩도 하면 떨어진 사람도 많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런데 다 비박계가 많은데 비박계 울분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친박계들이 진박 마케팅 하느라고 수도권 다 전멸하고 뭐 전멸한 그런 그 지역이 많은데 이번에 표로 자신이 심판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친박계 사무총장 친박계가 다 정리하겠다 이런 흐름이라면 전당대회에서 지금 비박계가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만둔 것까지는 좋으나 이건 권성동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룰을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뒤바꿔 놓는다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지도체제 문제입니다. 3인이 지도체제를 그러니까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그게 3인이 예. 김문성 대표와 최경환 의원하고 전직성 원내대표. 그 사실 이건 공식적인 회의기구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결정한 그들끼리 거죠. 그들끼리 결정했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 1인 2표제를 1인 1표제로 한 거거든요. 네. 누구나 다 당대표를 한 사람 한 표만 찍자. 그랬는데 지금 친박에서는 다시 1인 2표제 옛날로 되돌아가자. 집단지도체제로 가자. 그렇게 지금 움직임을 합니다. 왜? 아, 1인 1표제로 하면 불리할 것 같거든요. 2표제로 하면 그래서 전략적 기법을 하는데. 한 명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예. 그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뭐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 이 친박이 과욕이 엉뚱하게 저는 최경환 전 부총리를 전당대회 낙마시킬 역풍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친박이 지금 너무 과욕을 부렸죠. 총선 패배 참패에 대해서 친박이 독박을 써야 되는데 비박도 물고 늘어져서 친박 비박 개파 갈등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양비로는 그 친박에 대한 면죄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혁신 비대위원들 무력화시키고 아니 자기들이 만든 친박들이 앉혀놓은 비대위원들이 의결한 복당 문제를 왜 권성동 사무총장 비박이 책임을 집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친박의 총선 패배에 대한 그 책임감도 없고 그 이후에도 너무 무리하게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니 과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번에 친박계가 당권 잡는데 상당히 큰 여론과 당원들의 부담이 생겨서 최경환 의원이 오히려 그 전당대 출마가 사실상 여론에 의해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조간들이나 여러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역풍이 불고 있다. 과유불급이고 과욕이 모든 참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엉뚱하게 최경환 의원이 불똥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그리고 여기 두 가지인데 우선 모바일 투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모바일 투표는 이미 그 더불어민주당 과거에 민주통합당인가 통합민주당인가 나 거기 그때 그 대선 후보 시절 대선 경선 시절에 그 모바일 투표는 이미 그때 결론이 난 거 아닌가요?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제 지금 다시 도입을 하겠다. 예, 제 기억에는 어찌됐든 그게 저기도 그랬습니다. 통합진보당. 통진당도 그렇고, 통합민주당도 그렇고, 당시에 모바일 투표를 그 가짜 명부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어떤 전화번호를 해서. 그랬죠. 그래서. 통합민주당은 아니었고요. 통진당이었었죠, 그때. 통진당이 그 결정적으로 예. 드러났고요. 사실은 통합민주당도, 이 검찰 수사까지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 명부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그때 이후에 그런 어떤 명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모바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선관위에서의 발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과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 부분하고 그런데 선관위 쪽 입장은 좀 다릅니다.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지난번에 오픈 프라이머리에서의 안심번호 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진전이 돼 있으니까 사실상 의지만 있다면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문제다라는 게 지금 선관위 입장입니다. 저도 뭐 예. 모바일 투표라 그러면 안 되고요. 모바일에 의한 그 의견 수렴이라 해야 될 텐데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이라고 하는 선거의 4대 원칙에 모바일 투표가 완전히 부합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투표라기보다 모바일 여론 수렴을 통해서 일정한 포지션,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그
당대표 선거에 반영한다고 한다면 이때 요 비대위 산하에 있는 그 정치 1분과에서 정치 담당 1분과에서 당시 리우 올림픽과 휴가철이 겹치기 때문에 투표율이 너무나 떨어질 게 우려가 돼서 모바일 투표하고 거주 지역에서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서나 좀 투표할 수 있게 해주자. 이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통과시킨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투표로 모바일 투표로 한정되었을 경우에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그 프로테지를 그 여론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한다 한다면 충분히 좋은 보완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거 자체를 투표와 동일시하는 거는 그 현행 헌법상 문제 불일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도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모바일 투표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세계 각국에서 할 텐데 스위스에서 한번 한 사례밖에 없거든요. 모바일 투표. 그렇기 때문에 좀 보완이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시트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심 잘 잡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